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까지 5월 초순까지 조정을 이어가다가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네요. 사실 뭐 공매도 우려는 기후에 가까웠다라고 할 정도로 뭐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이제 인플레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코스피 1% 넘게 오르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갈아치웠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는 1.23% 빠지면서 이제 3,200선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뭐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다가 월요일에 S&P 500 지수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보니까 다우지수 1.36% 하락했는데요. 이게 뭐 근 3개월 내 최대폭 하락세를 보인 거라고 하고요. 또 나스닥은 뭐 약보합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장중 한때 뭐 2% 넘게 급락하면서 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뭐 결국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경기가 회복되고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동안 풀었던 계속 풀고 있었던 이 돈 풀기를 멈추는 테이퍼링 그리고 거기 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표로 확인이 되면 인플레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러면서 좀 안도감이 드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증시든 뭐 코인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이 코로나19 극복하겠다고 각국 정부가 푼 돈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서게 되면 이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던 물이 빠지게 되면 자산 시장도 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바뀔 때마다 이제 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브라질도 사실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극복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물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이미 인상을 했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매도 내용이 기후에 그쳤다는 그 판단이 지난주 월 화요일에 딱 드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정말 잘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한번 앞으로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의 정점에 한번 또 베팅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이렇게 이제 불거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상황인데요. 이제 고용 지표가 가장 컸습니다. 4월 미국의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로 이제 26만 6천 명 증가를 했거든요. 예. 이게 월가 예상치가 97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정도는 신규 일자리가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걸 한참 못 미친 거고요. 실업률도 6.1%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5.8%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자리 사정이 굉장히 안 좋구나. 이게 사실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좀 재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게 완전 예상 밖의 수치였던 거죠.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뭐 테이퍼 빨리 못하겠네. 뭐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도 좀 멀어지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올랐던 건데 이게 또 이제 뒤늦게 천천히 뜯어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사람 구하는 곳은 많은데 이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가 덜 늘어난 걸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지급한 게 약간 패착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9월 초까지 매주 $300씩 이제 추가로 실업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미국 50개 주의 월 평균 실업수당을 보니까 $2,748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해보면 3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뭐 굳이 지금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일을 안 해도 정부가 한 300만원 정도는 매달 주니까 그때까지는 좀 놀아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뭐 이제 간밤에 나온 채용 공고를 보니까 채용 공고 자체는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거와는 또 별도로 소기업들 보니까 44%가 4월에 채용 공고를 채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구하고 싶은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이제 실업성이 끝나게 되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반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판단 때문에 다시 이번 주 주초에 이제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성장주로 불리는 기술주들 타격이 조금 심했는데 이 미래 수익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 현재 시간으로 이제 12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보다 좀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아마 증시를 좀 당분간 짓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 실업수당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은 결국에 미국 내 임금이 상승하거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전망인 거죠. 아무래도 뭐 돈을 벌면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쓰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겠죠. 예. 자, 현재는 미국 내 실업수당 때문에 사실 근로 의욕이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봤는데 요즘 뭐 자산 시장이 또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근로 의욕이 꺾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직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 국내 이제 경기 상황이나 물가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쪽이죠. 네, 뭐 예. 일단 어제 나온 우리나라 수출 지표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예. 5월 들어 이제 10일까지 이제 10일 단위로 이제 수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5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114억 7,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81% 급증을 한 건데 이제 조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평균으로 따져봐도 65% 늘어났습니다. 이걸 뜯어보면 이제 뭐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수출이 이제 증가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무려 358%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좋다는 거는 글로벌 수요가 일단은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글로벌리 인플레 압력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2.3%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17년 8월에 2.5%를 기록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한창 터지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수요 확 줄어들고 서비스 가격이 좀 낮아지고 거기다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2분기에는 한 2%대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나라도 약간 인플레이 약간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중국의 또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점점 더 달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김나은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경제판도 보기 시간입니다. 경기 민감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 하나인 건설기계 관련주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글로벌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이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호황은 2022년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수요가 많은 중국이 내년 말 건설기계 교체 주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번 1분기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9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로 침체됐던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5천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68%나 급증한 모습이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안에서 건설기계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서도 점유율 27.2%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 무려 2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런 중국에서 현재 장비 교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판매 걱정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업황 자체가 호황인 만큼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신규 모델 1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는 7월에는 현대 건설기계와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로 1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의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45% 급증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특히 신흥국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원동력인데요. 이 신흥시장에서의 회복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흥국들이 팬데믹에서 탈출을 하고 있어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 현대건설기계도 꾸준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인도에서 지점을 추가 설립을 하고 20톤급 굴착기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영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최근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진성TC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건설기계 부품과 모듈 부문에서 최상위 업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데요. 역시 업황순환과 함께 이 종목도 국내외 공장들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산 밥켓이나 존 디어 등 미국의 거점을 둔 신규 고객과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중국에서 성장이 지속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에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 소재에서 또 산업재로 더 확대가 될지 오늘 기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정책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연준도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도 뭐 철강화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뭐 고용 지표 살짝 전에 보면 그 지난주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발언 때문인데 현지 시간으로 4일이었어요.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발언하면서 약간 발칵 뒤집혀졌는데 이제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움직여온 빅테크에게는 뭐 악재였을 거고 이제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면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는 호재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반영된 게 5일은 어린이날에서 휴장이었고 이제 6일날 증시 개장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경기 민감주가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6일부터 이제 최근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코스피 업종별로 상승률을 좀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케이락스 철강 업종이 8.9% 올라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섬유 유류 업종이 7%대 올랐고 건설 하고 이제 음식류 이런 것도 6% 상승세를 보였고요. 운수 창고가 5%대 올랐습니다. 상승률 상위권을 모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수혜를 입는 경기 민감주가 이제 차지한 건데요. 지금 사실 국내 채권 금리도 오름세거든요.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 2.143%까지 올라서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쭉 2.1% 아래서 머물다가 이달에서 이제 다시 2.1% 위로 올라선 건데 사실 이제 성장주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서 당장 뭐 배당으로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실적이 좋고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하는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 CMO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담당을 할 수 있다, 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와서 이후 후속 기사들, 특히 이데일리의 기사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민감주가 더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지 백신 보급률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망 업종을 알아볼까요? 사실 뭐 그런 바이오주, 의약품주 등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 이제 성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경기 인플레 계속 이제 숨바꼭질 할 테니까 뭐 당분간은 변동성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관련 항목과 코스피 업종 간의 장기 상관관계를 좀 이제 찾아보니까 산업재, 소재, 금융 요런 쪽이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 이런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오른다는 건데 산업재를 보면 이제 기계, 조선, 운송 업종들이 좀 꼽히고요.
소재 쪽에서는 철강,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꼽히는데 뭐 이런 업종을 위주로 보되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전망이 좋아야 되고요. 실적 대비 이제 주가가 현재 저평가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은행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를 보면 4.9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런 이제 의약품 업종의 PER을 보면 70배가 넘어요. 예. 이거에 비교해 보면 이제 은행 업종의 PER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스피 평균이 14배 정도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이제 싼 편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전략을 짜되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예.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병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도 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투자 의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주, 기술주,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조정이 충분한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지 잘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점차 더 인플레와 함께 또 경기의 개선세와 함께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재, 소재, 금융까지 관심 업종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